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뭐 이렇게 주위에서 통증 없애는 방법 다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. 비방 이런 거요. 근데 다 해봤어요. 네. 효과 제일 크게 보면 뭐예요? 밥 잘 먹어, 밥. 글쎄 뭐, 아까 그 우리 글씨에 봤잖아요. 네. 매실 먹었잖아요. 그래서 누가 주위에서 매실이 정말 효과가 있대요. 통증 없애는데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실을 먹었었는데 정말 통증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. 저희 집은 매실이 상비약이에요.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 있잖아요. 애들 소화가 안 될 때 꼭 매실을 먹이고 감기 기운 있을 때 저는 약을 안 먹여요. 초기 증상일 때는 그 약 대신 매실을 타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요. 그 매실을 이렇게 양념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. 네, 매실 전문가를 보셨군요. 저희 그래도. 집에 매실 매니아가 됐어요. 출산하신 분이 사실 여기도 한 분 더 계세요. 이은경 씨. 어, 축하드려요. 예, 예. 이제 되게 맛있었어요. 출산 방법이 좀 큰 화제가 됐었어요, 그렇죠? 아, 출산을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네. 집에서 아이를 낳듯이 네. 그냥 그 진통을 다 겪는 거예요. 진통이 한 10분 간격, 5분 간격일 때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아이 낳기 몇 시간 전에도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삼겹살 집에 갔대요. 네. 그래서 저도 그게 생각이 나서 5분 진통 있을 때 남편하고 같이 돈가스 집을 가서 남편분 들고 진통하다가 네. 막 먹고 네. 그렇게 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힘을 써야 할 때 그 에너지가 남아 있더라고요. 근데 저 엄마가 되면은 네. 엄마가 되면은 좀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아픈 오늘 그렇죠. 주제처럼 네. 통증이 네. 생기잖아요. 어때요? 기침을 잘못하다가 네. 갑자기 허리를 뼈어요. 그리고는 거의 한 달을 누워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그 그때 이제 아 이게 허리가 내가 좀 약하구나를 알고 네. 이제 임신해서도 걷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네. 제가 볼 때 임신이 체질이신데요. 말투를 잘하시네요. 경험 있으신 분 우리 저 박주윤 씨는 어떻습니까? 네. 뭐 저는 평생 저를 따라다닌 수식어가 네. 통뼈 또는 떡대 뭐 워낙 건강한 통대. 이미지여가지고 예. 네. 어깨가 웬만한 집 그 저기 빨래 건조대 수준이죠.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도 제 뼈는 진짜 곱게 잘 뻗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뼈 건강을 걱정해 본 적도 없고 뭐 통증, 관절 이런 걸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. 남편은 왜 이 모양이에요? 왜 그래? 아니, 그게 왜? 눈에 초점이 없어요. 남편은 좀 먹이든가. 사실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은 그냥만이에요. 동경이 났어요. 항상 그렇게 목이 아프다 그러고요. 네. 또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깨, 목 통증은 다 알고 살아요. 그래서 늘 병원을 가라 그러는데도 괜찮다고 버티다가 네. 뒤늦게 교정치료 같은 걸 좀 받더라고요. 아, 네. 다음에 최동석 아나운서를 좀 네. 그분이 좀 여기 좀 나왔도록 해주세요. 내가 관심이 처음에 안겨 있거든요. 가수분들도 사실 그쵸? 막 움직임이 많지 않은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아픈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. 그 노래 부를 때는 무대시니까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. 네. 그 음악 뭐 작곡이나 작업했을 때는 앉아 있거든요. 네. 그럼 그때는 사실은 조금씩 그 허리가 뭐 빠지다 보면 뭐 한 10시간씩 이렇게 작업하거든요. 새벽까지. 그래서 가끔은 저 허리가 조금 좀 그럴 때도 있는데요. 네. 허리 목이 뭉친 것 같아요. 여기 목이 약간 혹시 뭉쳤나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. 그렇죠. 네. 계속 뭉친 지 오래된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백이성 씨 목을 쭉 빼고 김준 씨 잘라보려고 저런 날라보려고 이거죠. 네. 수골로 가네요. 김조한 씨도 노래가 나왔어요. 예. 예. 제목도 아주 좋던데. 다시 사랑하자라는 노래인데요. 지난번에 너무 약간 좀 외로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이번에 좀 좀 신나고. 신나고. 예, 그런 노래. 여름에 맞는 그런 노래. 그럼 저희가 또. 너를 너무 사랑해. 미안해 한마디로 충분해. 네가 준 이별도 아픔도 깨끗이 잊을 만큼. 얘기는 말씀드려보니까 모든 출연자들이 뭐 통증에 좀 시달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. 자, 뭐 문제를 좀 풀어보죠. 네. 예. 자,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운동입니다. 네. 하나, 둘, 셋, 들으세요. 4번이 많아요, 자전거. 자전거가 많고요. 그리고 자전거 좋은데. 골프도 있고 등산도 있네요. 그래. 김국환 씨부터 들어볼까요? 그래요. 네. 골프도 그렇고 축구 같은 게 뭐냐면은 딱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을 많이 주게 돼요. 순간적으로. 네. 스윙할 때, 맞아요. 스윙할 때. 그때는 골프가 좀 안 좋고.